안녕하세요. 옥두기 3분 캬 레슨 시간입니다. 오늘 드라이버 200m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200m는 뭐 보통 뭐 젊은 남성이라든지 프로들하면 야 200m 누가 못 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골퍼들의 로망이 평균 200m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. 여러분 그거 다 이해하시죠? 자, 200m를 치려면 일단 먼저 몸 동작을 크게 하면 안 돼. 내가 바닥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몸부림을 해야 돼요.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을 먼저 딱 치고 몸을 돌리는 건데 돌리는 걸 일단 빼. 치는 걸로 끝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가운데다 둬도 되고 왼쪽에다 둬도 되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치고 가만히 있는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. 이렇게 연습을 했을 때 몸을 쓰면 더 나가긴 하는데 저희는 몸을 써도 뭐 충분히 임팩트를 맞출 수 있는 훈련량이 되지만 그런 훈련량이 없는 분들은 몸 돌리는 것 때문에 망해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음에 위로 들면 전부 뽕샷나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옆에 딱 살짝 보고, 왜 드라이버는 벌목이랑 같으니까. 그래서 약간 옆쪽을 보고요. 그냥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이 힘을 굉장히 늘려주셔야 돼요. 그런데 보통 거리가 안 나가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세게 치겠다고 막 이런 동작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저는 회원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피골이 좀 늘려주세요 그러면 힘이 없는 거잖아요. 몸이고 뭐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라 그래요. 가급적 움직여지는 건 상관없고.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이 구간에 있어서의 몸 동작을 크게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안 움직였잖아요. 근데 이제 잘 치게 됐거든. 그러면 그때 엉덩이를 조금씩 돌리면서 쳐보라고 그래요. 자, 똑같이 엉덩이만 돌리고 쳐보세요. 이렇게 엉덩이만 돌리고 쳐보세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제 지금이야 뭐 왼쪽으로 날아갔지만 이런 식의 임팩 능력을 만들어주게 되잖아요. 그러면 나중에 공을 칠 때 큰 동작이 아니어도 몸이 몸을 막 움직이는 것 같아도 이런 식으로 옆에서 치면서 공에 대한 집중력도 강해지고 이미 숙였을 때 때리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200m 그냥 칠 수 있습니다. 명심하세요. 절대 올라오지 말고 여기에서 옆에 딱 보고 그냥 때리고 멈추는 이러한 연습을 지속적으로 이번 겨울에는 해보시기 바랍니다. 거리 와, 너무 쉽게 늘어나요. 아시겠죠? 지금까지 옥두기 3분 키아 레슨 시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